김현우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안을 낳았는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안 변호사, 자강 두 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별이 빛나는 밤에 님께서 정치가 이젠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재미있게 웃고 넘길 때가 좋았는데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다고 별이 빛나는 밤에 님이 큰일이네. 예. 이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예. 정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건 빨간불이 예. 들어온 건데. 예. 네. 자, 빨간불이 들어왔답니다. 서종욱 변호사, 걱정됩니까? 뭐 지금 되고 네. 노래 하나 들려드려요. 걱정 말아요 그대. 뭐 상당히 위기긴 하지만 네. 뭐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이래 봅니다. 충분히 극복의 수준은 뭘까? 이게 극복이라는 게, 자 보세요. 예를 들면서 대통령 탄핵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지율 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결국은 이거 탄핵이나 하야 그다음에 기단적 개헌 네. 이런 걸 이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했잖아요. 네. 그때는 한쪽 손이 깨끗한 손이었어요. 나름 상대적으로. 그런데 네. 지금은 탄핵 주도 세력이 더러운 손입니다. 아 이거 약간 이재명 대표나 예, 예, 예. 조국 대표나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 방탄.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법 리스크 방탄하려고 네. 저를 공개하는구나. 아, 뭐 더럽다 깨끗하다는 주관적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제 말에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탈리아 검사 깨끗한 손일 때 부패 척결한다고. 네. 제 말에게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재판하러 왔다 갔다 이런 피고인들이 네. 상대를 어떻게 탄핵합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좀 동일해야 탄핵이고 뭐가 할 거 아니에요. 네. 임기 단축이든. 네. 예전에 문재인 당시 전 대표를 보는 시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보는 시각은 완전 다르다. 제가 이제 그때 광화문에 매일 갔잖아요. 방송을 매일 하니까. 예. 그때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예. 엄청난 인파들이 몰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 이번에 서울역 경찰 출산 17,000 예. 그 일반 시민 어디 있어요? 전국의 총동원 내리도 예. 얼마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어떻게 봐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서정국 변호 표현이에요. 네. 극복이 가능하다. 탄핵 공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탄핵 더럽다. 예. 부패한 손으로 합시다. 부패한 손. 아직 자, 어디로 바꿨어요. 부패한 손. 오케이. 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경찰 출산 17,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 주장도 30만이라는 건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중도층에서 봤을 때 뭐 아예 뭐 불가 아직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지금의 어떤 상황을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걸 가지고 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솔직히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오히려 뭐 본인들이 아 그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는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주말에 있었던 그 30만 명 민주당에서 네. 주장한 30만 명 그게 다 민주당 다 동원이다. 요거는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주장입니다. 예. 예. 그럼 확인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총 동원령을 내렸다. 지금 이거는 예. 아니 근데 예. 제가 이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 자발적 참여하고 오셔가지고 후기를 쓰신 시민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용산에서 이런 그 시위에 대해서 아 그냥 민주당이 어떤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획책하는 어떤 조직적 시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국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 날씨 좋은 지난 주말에 좋았잖아요. 날씨 예. 너무 좋았어요. 날씨 너무 좋은데 좋았지. 그때 단풍놀이 안 가시고 서울 시내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 엄중하게 이것을 엄중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광 두변 시간이기 때문에 법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저 대통령의 공개된 발언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저 정신석 실장이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이제 법사위 소속의 의원들 주로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오늘 자강두변 시간이니까 법적인 것만 따져볼게요. 일단 쟁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일 첫 번째 논거가 그거거든요. 당시 5월 9일이고 5월 10일이 저 취임식이잖아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그 맞아요? 예, 맞는 얘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자 시절에 검사한테 민원 전화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검사와 대화할 때. 예. 민원 전화했다고 이점이면 막가자는 거죠. 뭐 그게 놓잖아요. 그게 이제 탄핵 사유에 이선이 헌재 판례가 뭐랬냐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탄핵은 직무 수행 중에 헌법 법률 어기되잖아. 그러니까 당선자는 안 된다. 이게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견해를 표명하는 공천에 개입에 대해서 처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법에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거나 거기 금지돼 있고 개입 부분은 좀 이따 하고 일단 당선인 그것만 먼저 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 그거는 뭐 공무원이 탄핵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판례에 나타나 있고요. 뭐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기타 이제 여러 예우나 이게 뭐 기타 일반 조항 가지고 어떻게 엮어보려는데 그거는 뭐 헌재 판례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봐요. 자, 민주당 쪽에서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월 9일 날 이 얘기했고 5월 10일 날 저 공천 발표했는데 공천 발표한 날 대통령 취임식이었으니까 공천이 실제 이루어진 거는 대통령 때다. 그러니 요것도 선거법 적용된다. 뭐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명확하게 시간적 분리만 한다면 뭐 5월 9일 밤이 넘어가는 자정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실제 이것이 이 말을 언제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차피 24시간도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절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계속범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은 고도의 개연성, 영향력이 안 미쳤다고 볼까요? 누가 이거 영향력이 안 미쳤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이 다음에 공천이 이어지는 결과 맞춰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이 분명히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또 다른 뭐 저는 기타 어떤 선관위 과거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아니 헌재 판결이 있죠. 그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요? 그렇죠. 과거에 헌재 판결이 판례가 결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당선인도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그거 없다면서 서종훈 그런 탄핵 사유가 직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 판결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정치 중립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논의죠. 제가 그래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규율을 해줘요. 의제 규율이었죠. 우리가 보통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어떤 공무에 투입이 됐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 규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선인이 안 된다는 건 말이 되나요? 요 얘기는 어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모든 게 행위시법이에요. 결과시법주의가 아니고 행위신데 5월 9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다 맞다고 치더라도 내가 김영세 좀 해주려 했다. 그 전이잖아요. 최소한 5월 9일 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 나올 시점을 기준한 게 아니라 행위시법주의, 행위시에 공무원에 되는 거지. 그 결과가 뭐 며칠 됐노도 결과시법이 아니니까 형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냐. 그럼 공천 발표는 대통령일 때 됐지만 당선일 때 전화했으니까. 개입한 거는 그 행위시 개입한 시점이 공무원이 아니냐 따져야죠. 근데 앞서 저 그 얘기 인수위법 보면은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들 다 공무원 취급받는데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는데 그 인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민주당 패널들이 보면 그 일반 조항이 뭐 있더라고. 당선자들에게 뭐 이런 규정하는 조항이 있긴 있는데. 네. 경호와 저 신분에서 예우를 받는. 그런데 그런 일반 조항 가지고 우리가 정치 개입 금지할 때 그 공무원은 정치 개입 금지되잖아요. 이렇게 확대 유추해서 가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는 최대한 이게 재행법정주의에 맞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확대 유추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 녹음 날짜가 5월 1일이라고 치면 제가 예를 들어서 6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9일 아니라 4월 중순이라 쳐요. 근데 5월 10일에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5월 9일이고 그 다음 날 공천장이 나온 건 5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법리적인 판례에 나온 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 간의 인과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냐, 그 신분관계가 단순히 딱 끊어질 수 있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해석의 문제는 남습니다만은 저는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슈가. 앞서 서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던 그거 뭐지
이게 단순 의견 개진이냐 적극적인 공천 개입이냐. 자, 이거는 설주한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왜? 이름이 특정됐어요. 김영선에게 해줘라. 네. 라고 이 말이잖아요. 이 해주란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시에 어떤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공천을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공관 이해서란 말도 다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아예 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우리 쪽이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 이겼으면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네. 이 정도라면 단순 개진이 의견 개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적으로 공관 이해서 들고 와서 그다음에 어떤 두 후보자의 특정에 대해서 김영선에게 해줘라 행위도 특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 개진이 돼요? 이거 뚜렷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천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시한 거에 불과 그러니까 지시한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이 지시 다른 데다 지시한 것을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다른 타인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럼요. 근데요 대통령이 이번에 전당대회 나는 원희룡이가 되면 좋겠다. 원희룡이 이래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 이번에 서울시장 오셔야 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런 말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법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했잖아. 여론조사를 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이게 선거를 아예 통째로 청와대 기획을 해서 실행까지 구체적 행위가 있을 때 문제되는 거죠. 그냥 아 이번에 전당대회 원희룡이 대표돼. 나 원희룡 지지해. 1호 당원입니다. 예. 당비 제일 많은 1호 당원이 당의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게 뭐가 문제돼요. 대통령이니까 영향은 좀 더 크겠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한다고 다 됩니까? 밑에 사람 다 따릅니까? 대통령이 김영선 해주라고 이준석이 도장 찍어줍니까? 제 말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 좋다 원희룡 좋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영선이 좋다 이런 거. 자 여기서 질문. 예. 그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뭐 저 선거 개입 진방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선거 개입으로 2년 실형 나왔는데 그때 수사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요거랑 그때랑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무 위키 나요. 나무 위키? 예, 예를 들어 예. 박근혜 예. 정치 개입 검색으로 들어가서 예. 그때 공소장은 예. 판결문을 쫙 보시면 예. 우리 국민들도 알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때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친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까. 그다음에 여론조사 있죠. 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러게 다 당에 보고받아가서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나 친박리스트 전체 선거를 기획한 거죠. 그런데 예. 그 후에 보세요. 현기환 있죠. 정무수석. 예. 거기는 개입에도 무죄가 놓은 것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잘 보시면 예.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현기환 수석도 이 건과 관련해가 그러니까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가 좀 유죄 판결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1심 유죄 2심에서 예. 무죄. 예.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 놉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2심에서 제 기억에 무죄로 뒤집혔어요. 1심엔 예. 유죄 나온 거 맞는데 대법원 예. 판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서정 변호사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예. 아까는 그래도 간접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시킨 게 예. 그래요. 친박이라는 어떤 세력을 간접적으로 해서 공관이 이렇게 구성함에 있어서도 처벌받는 거잖아요. 예. 아 이거 후보를 탁 특정을 했다니까요. 그럼 다 본인이 당선자가 곧 내일 이제 자고 나면 아니면 밤 12시가 넘으면 예.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는 김영선 해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외에 법 위반이 있는 거랑 탄핵이 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전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이 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에서 탄핵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선거법 다 대통령이 당선인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개입이라 하고 가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이건 탄핵 사유로 충분해요? 아니면 이게 무슨 탄핵이야?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그 중대한 이 법 위반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해줘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국민의힘 그 여러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김영선 의원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 예를 들어서 완전 후보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예. 심하다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 을 뽑는 데 있어서 왜곡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결과값과 별로 비슷하다는 부분에서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걸로 탄핵하면요. 예. 우리나라 이게 대통령 선거 몇 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될 거야. 그래요? 네. 이런 걸 탄핵하면 어느 대통령이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 마지막에는 다 보고 봤습니다. 제가 2008년도 합천에 예비부 나갔거든요. 그때 정두원 의원이 네. 그러더라고 청와대에 갔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네. 오래 지나자 이야기하는 거. 어이 서 변호사 단수로 공천 확정될 때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나가. 이러고 제가 전시 얻어가 바로 합천 나갔다니까요. 과거의 본인의 아니, 예를. 제 만약에 네. 네. 완전히 초연하게 대통령실이 총선에 할 수가 없고 네. 그때 김영선 의원은 여론도 1위였고 경남 도지사도 놓고 영국의 고향이 거기고 또 실제 60몇 프로로 앞도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오케이. 윤상현 의원도 좋은 후보다. 그때 또 여성 후보 하려 했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 한 번 더 네. 보태고 좀 해주라. 네. 이거가 탄핵할 것 때문에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 합니까?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도 탄핵 사유는 아니다. 요 말씀인데. 아 그래서 그 당시에 합천의 예비 두 달 동안 고생하다 떨어졌어요. 공천. 그 대통령 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청와대에서 야 이거 서종국 단수 이랬는데 안 됐어요 공천? 결국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 공관위원장이 그때 이방호 공관위원장이 그것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 대통령실에서 밀어줬는데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법적은 이제 얘기 끝 나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서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가정하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셨으니까 정치적 상식적으로도 문제 안 됩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게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저는 친명 횡재, 네. 자. 비명 행사 네. 이것도 법안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개입해도 우리가 그래 욕 안 하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경쟁계 의혹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변론을 하고 요거 자체만 볼게요. 근데 그게 다른 거랑 비교하지 이재명 말고. 대표는 모든 지역에 네. 모든 걸 다 관여해서 완전히 그 컷오프 박용진 의원부터 임종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딱 보궐선거에 김영선 하나만 넣었잖아요. 네. 총선에 놓은 게 한동훈 대표가 뭐 개입을 허용합니까? 한동훈 대표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님 개입 안 한다 말이에요. 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 딱 그것도 가장 적임자 후보 하나인데 예. 이재명 대표는 모든 공천에 저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아, 비명. 자, 의심, 의혹이라고. 네, 의심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니까 당연히 공천에 개입하겠지. 이렇게 크게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욕은 안 하잖아요. 저는 비판해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비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마디 하나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나 원래는 공천에는 당대표나 누구도 예.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하고 당대표는 틀리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계속 당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당원은 맞아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의적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아까 전 정진석 실장이 이런 뭐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 본인이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드러냈다고 좀 보여요. 이게 바로 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저는 이거 이 말씀하시면서 꼭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장모는 이론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아. 이 말씀도 듣고 나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본인 말이라고 했지만 네. 다 뒤집혔어요. 장모 그래서 구속과잉 당하시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가석방으로. 근데 지금 뭐예요? 근데 오늘 어제 바로 뉴스 저녁 뉴스에 나왔잖아요. 취임 이후에도 매정하게 끊지 못하시고 여전히 연락하고 계시고 예. 아니 그리고 그 여사가 휴대폰이 세대라는 것을 어떻게 민간인이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던 것도 세대래요? 네. 세대라는 걸 이미 번호가 많으시네. 그걸 예.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국가 비밀 아닌가요? 이거 저는 그것도 이것을 그냥 명태균실은 아무렇게나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 아마 그날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실 첫 번째 해명은 뭐 경선 이후에 딱 연락 끊었다는데 당선인 저 마지막 날 취임식 전날까지 전화했는데요. 그랬더니 실장의 답이 저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좋은다고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 결국 이 얘기는 연락 안 하다가 당선인 아 뭐 내일 취임식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뭐 그동안 뭐 어쨌든 경선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뭐 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보기에 덕담이라고 하긴 너무 구체적으로 저 대통령이 아 뭐 김영선이는 뭐 해주라고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막 이렇게 뭐 너무 구체적으로 대화가 나와서 이게 대통령실 해명이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이거는 강혜경 씨 말을 믿죠. 우리 그
야당들도 강혜경 씨는 믿잖아요. 그 변호사 자기들 공익신고자니까. 예. 강혜경 씨가 뭐랬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윤 대통령은 끈이 끊어졌다. 예. 김건희 사고는 같지만 강혜경 씨가 한 말입니다. 제 말은 사실상의 신뢰나 믿음이 끊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전화라는 게 뭐 오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완전히 끊어도 전화는 뭐 의뢰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제 말은 취임 이후에 전화 뭐 한두 통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상의 믿음과 신뢰관계 예. 이게 끝났다는 거는 강혜경 씨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진석 실장이 그럴 때 뭐 매장하게 끊었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예. 매장하게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요.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목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 변호사님 대통령 이게 통화가 다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이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 대통령이 수많은 통화를 언제까지 마지막 날 했는지 몇 년 전에 기억납니까? 아니, 아니 제 말은 금방 덜통날 걸 거짓말 하겠냐 이 말이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에? 기억이 안 났다? 실력 깨진 건 맞아요.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궁금한 게 그 마지막 전화해가지고 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다음 주에 제가 그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